안녕하세요. 카테크 인터뷰의 스페터 킴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아 자동차의 모하비 더 마스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기아 자동차에서 오늘 행사를 주관하는 모하비 더 마스터 로드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차를 좀 타고 이동을 해서 왔는데요. 지금 차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기대가 많은 만큼 변한 모습만큼 이 차가 또 어떻게 많이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외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하비가 기존 모하비에 비해서 가장 많이 변한 부분이 바로 이제 앞에 얼굴 마스크 부분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이번에 크게 변한 게 바로 이 그릴, 그리고 이제 그릴과 함께 라이트, 그리고 또 이 범퍼 형상까지, 그리고 이 후드의 높이까지도 전체적으로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이 그릴 같은 경우에는 기아 자동차에서 지금 계속 써오고 있는 호랑이 코 그릴을 좀 더 크게 이 사이드까지도 확장시켜서 그 안에 라이트를 넣는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게 예전에 이런 대형 SUV라든지 집차 형태에서 동물들 사고 같은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쓰였던 캥거루 범퍼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 캥거루 범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 있거나 사이드로 있었던 게 있었는데 어찌 보면 멀리서 보면 이 그릴이 연결되어 있는 이 라인이 그렇게 예전에 적용됐었던 범퍼나 비슷한 형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눈에 조금 더 많이 띄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릴 사이사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롬에 이 세로 줄을 넣음으로써 차가 좀 더 눈에 더 부각돼 보일 수 있는 효과를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릴과 함께 보시면 라이트를 똑같이 세로 형태로 둘둘 하나둘 하나둘 셋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그래서 주간등이 총 6개가 들어오고 라이트가 총 4개가 들어오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통일성 있게 앞에 그릴부터 라이트까지 적용이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그릴을 좀 키우다 보니까 이 앞에 범퍼뿐만 아니고 이 후드의 높이가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좀 높아지다 보니까 조금 더 각진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차가 좀 더 높아 보이고 커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방향지시등과 함께 안개등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모하비 더 마스터로 이름을 바꾸면서 외형까지도 아주 크게 바뀌었는데 특히 이 앞모습은 아주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풀 모델 체인지에 가깝게 변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사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 사진에 본 것도 굉장히 좋게 봤는데 실제 모습으로 봐서는 거의 새 차를 만난 것 같이 아주 디자인이 크게 변했고요.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운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하비의 측면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면이나 후면에 비해서 사실 측면부는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당연히 이제 샤시 자체를 변형을 주려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비용이나 기간도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페이스리프트이다 보니까 측면부는 거의 손을 대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눈에 좀 띄는 모양은 바로 타이어와 휠입니다. 기존에는 18인치 정도 휠이었었는데 모하비 더 마스터는 지금 20인치짜리 휠과 타이어가 장착이 됐거든요. 그리고 휠의 형상도 좀 달라졌고요. 그래서 모하비도 마찬가지로 좀 낮은 등급의 트림에서는 18인치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상위 버전에서는 지금같이 20인치 타이어와 휠이 적용이 됩니다. 기본전에는 사실 휠이 좀 작다고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휠하수로 꽉 채워주는 느낌이 없었는데 20인치로 해서 변화되면서 좀 더 꽉 찬 느낌의 측면 모습으로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옆에 적용된 사이드 스텝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크롬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측면부에서는 크게 달라진 모습을 찾아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모하비가 가지고 있었던 각진 모양의 측면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과 뒤쪽에 좀 변화를 많이 준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하비 더 마스터 아까 보신 것처럼 전면부 그리고 측면부에 이어서 이번에는 후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면부만큼의 큰 변화는 아니지만 후면부도 생각보다는 좀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첫 번째 이렇게 브레이크 등과 주간 램프 등이 겸해지는 부위인데 아까 전면에서는 주간 램프 등이 총 6개, 세로로 6개가 있었거든요. 여기는 하나 더 추가가 돼서 총 7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후진등이라든지 방향지시등이 가까이 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 약간 좀 안에 디테일한 디자인들이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금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좀 나게 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램프와 램프 사이에는 이렇게 크게 이 차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모하비라는 큰 레터링이 있고 그 사이로 램프와 똑같은 색상의 적색 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주간등처럼 불이 들어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렇게 멋으로 만들어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하단에 크롬이 또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차가 조금 더 넓어 보이는 모습이고 같은 색상의 크롬 컬러로 범퍼에도 적용을 해서 위아래가 조금 더 통일성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들어오는 것 하나가 바로 보시는 것처럼 머플러 팁이 좌우에 총 4개 예, 각각 2개씩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은 굉장히 차가 고성능 차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차는 엔진은 V6 3.0 기존 엔진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의 출력이나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있지 않지만 디자인적인 면으로 해서 굉장히 고성능적인 이미지하고 그리고 또 약간 하이테크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뒤쪽 디자인에서는 추구했다고 할 수 있고 뒤따라오는 뒷차들이 봐서도 아, 이 차가 모하비구나 라는 존재감을 좀 더 강하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관을 살펴봤고요. 내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관만큼 내관도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특히 이제 이쪽에 보이시는 대시보드와 센터페이셔, 센터 콘솔 자체가 아예 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모하비는 사실 그냥 그런 지프 형태, 기존의 그런 전통적인 SUV 형태의 전체적인 디자인이었다면 지금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차 샤시나 프레임은 그대로 쓰면서 앞에 모양도 좀 바뀌고 뒤에 모양도 바뀌면서 특히 안은 거의 승용차에 가깝게 언뜻 보면 약간 K9이나 K7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승용차에 가까운 수준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이제 조금은 편한 느낌으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선 문 쪽부터 살펴보면 이쪽에 문의 형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양도 전체적으로 바뀌고 재질도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알루미늄이 가로지르고 또 보시는 것처럼 우드 그레인도 있고 그리고 하이그로시 패널도 들어가고 그리고 스피커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들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문 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이시는 중앙부까지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뜻 보면 앉아있는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 차가 전통 SUV 프레임 바디의 차가 아니고 그냥 승용차에 앉아있는 느낌처럼 굉장히 편하면서도 익숙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나온 K9, K7과 같이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통일감 있게 적용이 되면서 아, 이 차가 기아차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이신 것처럼 핸들, 스티어링 휠 또는 도어 트림이라든지 센터 콘솔에 있는 이런 부분 또는 시트까지 지금 적용된 거는 나파 가죽 시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소재도 굉장히 좋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착화감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약간 다른 차들이 약간 타이트한 느낌이면 이 차의 특징상 약간은 조금 여유가 있게끔 시트의 형상도 좀 만전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쩌면 되게 편하면서도 좀 느긋한 느낌이 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스티어링 휠의 가운데 부분도 가죽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기존의 기아 자동차랑 동일합니다. 스위치류라든지 버튼류의 형상이나 디자인도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앙 부분에 있는 것들은 이 차의 성격상 조금 더 버튼들이 크게 그래서 작동을 시키기가 쉽게 그래서 온도 조절 스위치 같은 경우만 봐도 지금 이렇게 다른 차에 비해 몇 배 크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뭐 물론 이제 온로드라든지 일반 도로 주행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오프로드 같은 경우에 조절해야 될 경우 이렇게 큼직한 버튼이 더 편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좀 신경 써서 만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공중장치 기능 그리고 이런 미디어 관련 기능도 기존의 K7이나 K9과 거의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눈에 띄는 거 하나가 바로 이 차를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이런 우드 그레인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12.3인치 모니터입니다. 계기판도 12.3인치 그리고 모니터도 12.3인치가 적용이 되면서 우선 이 차를 타면 시야에 들어오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크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굉장히 최첨단 느낌이 날 수 있게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앞에 출시됐던 K7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모든 기능과 함께 보여지는 면까지도 다 똑같이 기능이 적용이 돼서 굉장히 차가 젊어지고
고급스러워진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하이그로시가 적용이 된 센터 콘솔이 있는데, 이 하이그로시는 조금 너무 광이 많이 나요. 그래서 지문도 잘 묻고 먼지도 많이 나고, 요거는 조금 개선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미션 레버, 이 미션 레버는 그 앞서 저희가 시승했었던 셀토스랑 거의 똑같은 형상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왼쪽에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그리고 아래쪽에는 드라이브 모드.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 에코, 스포츠가 있고요. 요건 이따가 또 주행하면서 또 설명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레인 모드라고 있어서 스노우, 오토, 샌드 모드까지 또 세 가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가 아무래도 오프로드를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만든 차다 보니까 이렇게 홈로 주파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능까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오토홀드 모드와 그리고 이 사륜 구동 로우 모드까지 있습니다. 로우 모드를 하면 이제 앞뒤의 구동력을 동일하게 배분을 해서 홈로를 더 탈출하기 쉽게 만드는 기능이죠. 기본적으로는 전자기 사륜 구동 시스템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전후륜으로 구동의 토크를 배분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로우 모드로 해서 구동력을 동일하게 배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큼직한, 이 차 사이즈만큼 큼직한 센터 콘솔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 이제는 이렇게 전화기만 두면 충전이 되는 무선 충전 헤드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USB 충전 단자와 USB 단자까지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아까 젊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체는 예전 그대로여서 뭐 제가 농담 삼아서 사람들이 뭐 사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한번 직접 타보시면 앞뒤 모습의 변화만큼 안의 변화, 그리고 여러가지 안전장치와 그리고 편의장비, 그런 것들은 주행하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렇게 보여진 모든 것들의 변화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풀모델 체인지급으로 변화가 있어서 한번 타보시면 굉장히 새 차를 타는 느낌이 나실 거고, 사실 거의 새 차만큼에 가깝게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실내를 살펴봤고요. 주행하면서 또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